가수 양지원, 부모님의 뜻밖의 직업 정체가 드러났다. 양지원의 부모님 누구? 예상치 못한 직업과 감동적인 헌신 이야기. 양지원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목소리에는 단순한 음악적 감각을 넘어서는 깊은 감동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그의 가족과 삶에서 비롯된 특별한 이야기들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는 대중들이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직업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양지원의 성공의 배경에 감춰져 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양지원의 아버지 양종일 씨는 단순히 아들의 성공을 뒤에서 지켜본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 역시 굳은 신념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양지원이 음악을 꿈꾸기 전부터 아버지 양 씨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종일 씨의 직업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지방의 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왔으며 그곳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자동차를 고치는 일이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자동차에는 양 씨의 열정과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양 씨는 아들에게 늘 진심을 다해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가르쳐왔고 이것이 양지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 양지원은 아버지와 정비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기름 냄새에 익숙해진 어린 양지원에게 트로트는 할아버지의 아코디언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삶의 리듬이자 위로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때 지역에서 알려진 아코디언 연주자였고 양 씨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들에게도 전통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로 이어진 음악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취미가 아닌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정비소를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은 상당했습니다. 자동차 정비라는 직업은 고된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터였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그는 아들의 학비와 음악 레슨비를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씨는 아들의 꿈을 위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지원이 무대에 서는 날 그의 부모님은 언제나 최전방에서 아들을 응원하며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헌신은 양지원의 음악 여정에 있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양지원의 어머니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자였지만 아들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뒷바라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며 자부심을 느끼던 어머니였지만 가족의 행복과 아들의 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녀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나서도 그녀는 후회 없이 양지원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교육적 접근과 조언은 어린 나이에 큰 무대를 경험하며 감정적 부담을 느끼는 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특별한 직업과 헌신 덕분에 양지원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가며 그 배경에는 자동차 정비소의 소박한 땀과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 씨가 강조했던 정직과 성실함은 양지원이 무대 위에서나 팬들과의 교류에서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가수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가 강조했던 정직과 어머니가 일러준 배려심을 잊지 않으며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팬 이상으로 그의 가족처럼 그를 응원하며 양지원의 무대 위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최근 양지원은 한 인터뷰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보냈던 시간과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이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지원은 또한 자신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트로트의 깊은 감정은 가족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깃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지원의 부모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단순한 그의 부모가 아닌 그의 성공의 뿌리이자 진정한 후원자로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정직한 직업과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헌신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팬들에게 진정성을 전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양지원. 그의 이름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은 함성으로 가득 차고 그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은 하나같이 반짝이는 눈빛을 보입니다. 팬들의 애정이 단순한 이폐성 열광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둘씩 쌓이며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그에게 빠져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지원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무대 너머에 있는 진정성과 팬들에게 전하는 깊은 교감이 그답일지 모릅니다. 최근 한 콘서트에서는 팬들이 직접 준비한 건강식품과 손편지가 양지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사람 양지원으로서 팬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건강식품 하나하나에는 건강을 챙기세요, 지친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녹아 있었고, 손편지 속에는 양지원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준 감동에 대한 감사와 그의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지원은 흔히 팬을 위한 가수로 불립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결같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꾸밈없는 그의 성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팬미팅에서 팬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 순간 양지원은 가수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온 양지원에게 팬들의 사랑은 그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면서 관객들의 반응과 응원의 용기를 얻었고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같은 팬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객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자 언제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팬들은 양지원의 이런 모습에서 한결같은 진정성을 느끼며 그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특히나 그는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항상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가끔은 팬들이 준 손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전해받은 편지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으며 그들이 양지원을 응원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적어 내려간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심이 담긴 응원은 양지원에게 있어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양지원의 팬들은 가수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연예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를 응원하며 자신의 일상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감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시간이 됩니다. 팬들이 그에게 건강식품과 손편지를 준비한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며 양지원 또한 이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팬들과의 관계는 무대 밖에서도 지속됩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온라인 팬카페에 종종 글을 올리고 팬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진심 어린 답변을 남기곤 합니다. 그는 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그를 대중에게 더욱 친근한 가수로 만들며 팬들로 하여금 그의 무대에 찾아가고 싶도록 만듭니다.